오땡큐입니다. 오늘도 아는 사람만 한다는 오땡큐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제가 최근에 영화 러브레터의 촬영지 홋카이도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러브레터는 고등학교 시절 사춘기 감성을 자극했던 제 인생 영화 중 하나예요. 그래서 여행 내내 그 시절 감성에 젖은 너무 좋은 시간이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행 중에 느꼈던 그 홋카이도의 느낌을 음악으로 만들어 볼게요. 먼저 깔끔하고 정갈하면서도 옛 느낌을 간직한 홋카이도의 삿포로를 피아노로 연주하면서 시작해 볼게요. 이제 이 피아노 소리 위에 홋카이도 여행 중에 사락사락 내리던 한방눈의 느낌을 베이스 피치카토 소리로 넣어볼게요. 이제 베이스 피치카토 소리 위에 광활하고 깨끗한 하얀 눈밭의 느낌을 클라리넷 소리로 넣어보고요. 이제 클라리넷 소리 위에 추운 몸을 따뜻하게 감싸는 듯한 느낌을 스트링과 기타 소리로 넣어볼게요. 이제 스트링과 기타 소리 위에 아무도 밟지 않은 눈밭을 뽀드득뽀드득 걸을 때 설레는 느낌을 슬레이 벨 소리로 넣어보고요. 제가 느낀 홋카이도는 완성되었고요. 이제 여기에 영화 러브레터의 실제 공간에 와 있다는 감동을 웅장한 느낌의 스트링으로 더 넣어주면 이 음악은 제가 느낀 홋카이도 음악이 되는 거예요. 봐봐요.